다음은 회전형 점도계가 되겠습니다. 회전형 점도계는 크게 콤플레이트 점도계와 평행판 점도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코엑시얼 실린더를 이용한 방식이 또 있긴 있는데요. 최근에는 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코엑시얼 실린더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실린더를 두 개를 이용해서 안쪽 실린더하고 바깥쪽 실린더 사이에 샘플을 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 실린더를 회전시켜주면서 토크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우리 기존의 이제 방식들이 토크가 너무 약해 저점도 물질을 측정할 때 이제 센시티비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여기 접촉면을 증가시켜서 토크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한때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요 위에 있는 콘앤플레이트나 패럴 플레이트 점도기들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사실상 지금 코엑시아 실린더를 쓸 이유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콘플레이트 점도기의 특징은 아래 판은 평판이고요. 위 판이 작은 각도를 띠고 있는 겁니다. 베타라고 하고 있는 사이각. 그런데 사실은 베타는 굉장히 작아서요. 우리가 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1도에서 4도, 보통 뭐 2도, 4도짜리를 많이 쓰는데요. 그 정도 되면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좀 이렇게 각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은 이제 양쪽에서 판들이 오면 각도로 바닥에 닿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해줘갖고 바닥에 닿지는 않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콘플레이트 점도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요 유동장 내에서 액체가 차 있어서 회전을 하니까 그 회전 유동 V세타 회전 속도장이 발생할 텐데 그전 영역에서 전단 속도가 일정한 오메가는 위에 콘을 돌려주는 각속도고요. 그다음에 베타는 요 콘의 앵글입니다. 그 비에 의해서 전단 속도가 결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캐필러리도 위치에 따라서 슈레이트가 다 달라지는데 요 콘플레이트는 유동장 전 영역에서 전단 속도가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주면서 위에 걸리는 모터의 부하를 측정하면 그러면 전단 응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M은 토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위판을 돌려서 측정하게 되는 토크. 그다음에 R은 당연히 그 평판의 원형 평판의 반경이 되겠고요. 오메가 각속도, 베타 앵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F는 지금 여기서 FG는 수직 방향으로 요 위판이 수직 방향으로 느끼는 힘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느끼는 힘. 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면 노멀 스트레스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N1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쉽게 유변물성들을 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샘플의 양이 제일 비교적 적게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노멀 스트레스 디퍼런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N1을 구하려면 이 방식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캐필러리 비스코미스트에서 모세관 점도기에서 기존에 쓰던 대형 모세관들은 프레셔 센서를 한 군데만 박으니까 N1을 구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저점도 물질을 찍는 그 리오 센서사의 제품들은 캐필러리를 하더라도 같은 캐필러리를 하더라도 모세관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레셔 센서를 여러 군데 둘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캐필러리 플로우 한 번만 가지고도 N1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저점도 물질들이라서 N1 값도 크지 않고 측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쉬어를 그만큼 쉬어레이트를 올려주면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쉬어레이트가 올라가면 온도 의존성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 저점도 물질들은 또 특히 폴리머 멜트가 아니라 요 리오센스 제품들이 사용하는 거는 주로 점도가 작은 그 입자계 잉크라든지 또는 바이오 플루이드 뭐 단백질 용액 뭐 그런 것들이니까 사실은 미디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단 발열이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쓰는 방법론은 평행판 점도기입니다. 패러럴 플레이트. 이거는 윗판 아랫판이 정말 말 그대로 패러럴 한 겁니다. 전단 속도는 이렇게 정의되고요. 요 사이 갭이 H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R 오메가 그리고 알고 있는 거죠. 이게 R의 함수, R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 위치 함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쉬어레이트를 바꿔주면서 위판에 걸리는 토크를 측정하면 전단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단 능력이 요 쉬어레이트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비스코시티가 되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요 패럴 플레이트에서도 수직 방향의 힘을 측정할 수 있으면 N1-N2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콘 플레이트를 가지고 N1을 구하면 여기서 N2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구할 수 있는데 N2를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고요. 아주 정교한 리오메트리 테크닉이 있어야지만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비는 요 평행판 점도기입니다. 실험이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샘플 양도 콘플레이트보다는 많이 쓰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그래서 폴리머 멜트건 솔루션이건 잉크건 슬러리건 사실은 대세는 확실히 평행판 점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행판 점도기도 제한적인 요건이 많죠. 우리 이걸 통해서 제일 많이 얻는 정보는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 이거 하고요. 프리퀀시 함수죠. 그다음에 점도, 쉬어레이트 함수로 점도. 요세 가지를 가장 많이 얻습니다. 물론 점탄성 데이터들을 특히 선형 점탄성 데이터들을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다른 물성들을 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G 오브 T라든지 또는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멜트의 경우도 많이 쓰고요. 또 잉크, 슬러리, 페이스트 같은 경우도 많이 씁니다. 갭을 낮추면 쉬어레이트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하지만 갭은 보통 0.5에서 2mm 정도를 권장합니다. 폴리머 멜트의 경우는 한 2mm 시편을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잉크 같은 경우는 이 갭이 높으면 또 흘러내리는 문제도 있고 또 속도가 올라가면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쉬어레이트가 올라가면 원심력에 의해서 액체가 빠져나가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갭을 줄이려고 하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는 얘를 뭐 0.1mm까지 써가지고 쉬어레이트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가령 뭐 프린팅 공정 같은 경우도 역시 제일 크리티컬한 쉬어레이트는 굉장히 높고 사출이 높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주 높은 쉬어레이트에서의 점도 값을 가지고 뭐 제품 간의 특성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유동장도 요 식들을 유도하는데 적합한 조건에서 이미 벗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회전 속도에서 이너셜을 보정해줄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높은 하이시어레이트에서는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갭을 낮추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형 점도기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리오미터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폴리머 멜트라 그러면 시편 제조할 때 주의점,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편도 있고요. 어떤 조건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측정 조건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물성이 시간에 따라 계속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언정성, 또 시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열을 많이 받으면 또 변성이 돼서 물성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인을 증가시켜가면서 측정을 했을 때 값이 일정한 요 영역이 선형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인 스윕 실험을 해보면 유형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어떤 값까지는 선형 영역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측정을 한게 선형 점탄성 값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인이 작은 영역은 이제 측정하기가 감도가 떨어지니까 데이터가 부정확해질 수 있어서 스트레인을 선형을 만족하는 최대값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크리티컬 스트레인이라 그러면 얘도 프리퀀스의 함수가 됩니다. 그 자기가 실험하는 프리퀀스 범위에서 감마스를 적절하게 확인한 다음에 제일 큰 값에서 실험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산업적으로 쓴다면, 회사에서 쓴다면, 회사에서는 극단적으로 표준화시켜서 쓰니까, 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실험이 용이한 비선형 영역의 값을 가지고, 사실은, 데이터를 취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주 표준화된, 제한된 조건에서 쓴다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비선형 영역이라고 하는 거면은, 실제로 시스템을 지배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영역에서 실험하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학교에서 논문을 쓴다든지 할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관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형 리오미터들은 RPM이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셔레이트나 프리퀀시가 커질수록 관성의 역량이 커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플레이트를 작은 거를 쓰면은 폴리마 솔루션의 점도를 측정한 것인데 프리퀀스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 비스커스를 측정한 것인데 시어 띠닝이 된 다음에 시어 티크닝이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폴리마 솔루션은 이런 형태의 시어 띠닝이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트 치구를 플레이트의 사이즈를 바꿔서 실험을 했더니 할 때마다 조건들이 결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이아메터가 20mm짜리로 실험을 했을 때 여기 굵은 실선으로 나왔는데 그 픽스처를 사용했을 때요 솔루션은 프리퀀스가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이너셔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엉터리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폴리머 솔루션의 경우인데요. 사실은 잉크나 슬러리 같은 애들은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해 보지 않은 어떤 특정 시편들을 우리가 가끔 측정 의뢰해서 받아보면요. 첫 번째 학생들이 실험해서 가져온 데이터는 거의 90% 이상은 가짜 데이터가 나옵니다. 엉터리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요런 것들을 보고 다시 실험을 좀 해갖고 와라 그러면은 또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할 정도로 리오미터상의 데이터 확보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 장비는 샘플 로딩하고 소프트웨어로 시스템 설정하고 딱 스타트 시키면은 결과를 다 줍니다. 뭐 NMR, IR 결과들이 나와서 뭐 재현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리오미터는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값 설정이 잘못된다면은 비선형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G프라임, G더프라임을 얘기하는 误를 범할 수도 있고요. 값도 틀리고 물리적인 의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너셔에 의해서 전혀 엉뚱한 값을 가지고 엉뚱한 거동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입자계 같으면은 나중에 우리 5장에서 확인하겠지만 슬립에 의한 영향도, 그래서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폴리머 솔루션의 경우는 솔벤트가 증가하면서 점점 증가하면서 필름이 말라가면서 G프라임 증가하는 거, 점점 고화되어 가는 겁니다. 솔벤트가 살짝이지만 증발하는 그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제해야 되고요. 또뭐 시료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특히 입자계 유체 같으면은 유동 이력,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어떤 이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메모리를 갖거든요. 기본적으로 복잡 유체들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폴리머 멜트 같은 경우도 샘플을 로딩하고 가령 어느 정도 릴렉스한 다음에 스타트하느냐, 실험을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결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쉽지 않아요. 게다가 기계적으로 토크의 실내 영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기계들은 어쨌든 미케니컬한 방식의 구동 방식이니까 응답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온에서는 열팽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높은 온도에서 온도 수입을 할 때는 열팽창 지수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실험을 설계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 지금 리오미터들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개발을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또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그런 리오미터들은 또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심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익스텐셔널 비스코스티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마이스너형 리오미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 안에 가령 뭐 폴리머 같으면 보통 160도, 익스텐션은 측정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측정합니다. 그 슈어 프라퍼디보다 한 160도 같은데 오일을 담궈 놓고 거기서 시편을 놓고요. 한쪽을 잡아주던지 아니면 둘다 돌리던지 해서 보통은 뭐 한쪽을 잡아주고 이쪽을 땡겨주면, 땡겨주는 거죠. 땡겨주면 이제 시편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그요 다이아미터가 주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그 로드셀에서 힘이 얼만큼 걸리는지를 측정하면, 그렇게 하면 엘롱게이션 오브 비스커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이런 커브들이 마이스너 타입의 리오미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 방식은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온 환경에서 오일 베스에서 실험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장비를 정교하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그 기존의 장비는 요 다이아미터 감소하는 게 사실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데, 그거를 또 레이저를 이용해 갖고 실측을 하면서 운영했기 때문에 장비가 헤비하고 비싸고 또 실험이 까다롭고 그다음에 손때도 많이 타고 재현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SER이라고 하는 치구가 개발됩니다. 이것이 개발돼서 우리 패러럴 플레이트 리오미터에
요 액세서리를 붙여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자 시편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요 치구에 걸어놓은 다음에 치구 자체에서 회전하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그 필름을 스트레치시키면서 측정을 합니다. 개념은 뭐 얼만큼 빠른 속도로 당겨주느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따른 단면적의 변화. 주로 단면적인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익스텐션 플로우 환경에서는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걸리는 힘을 측정하면 그러면 익스텐션의 비스커스를 구할 수 있고, 지금 오른쪽 데이터는 그 방식을 이용한 측정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비를 처음에 개발하면서는 기존의 마이스너 타입의 리어미터에서 측정한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이제 비교적 용이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패러럴 플레이트 쓸수 있는 그런 회전형 리어미터는 많이 보급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이런 치구만 붙여서 운영을 하면 뭐 낮은 몇 천만 원대 수준의 그런 액세서리를 보완해서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두 개의 케이스는 다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측정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케이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아까 앞에 것들이 폴리머 멜트에 대한 그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측정한 거에 비해서, 얘는 주로 솔루션이나 또는 서스펜전, 슬러리, 페이스트 이런 것들의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조그만 D0로는 크지 않습니다. 아까 패러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다이아미터가 뭐 2cm, 4cm, 5cm 이런 것들을 썼지만, 요거는 뭐 1cm 정도의 또는 그 이하의 작은 플레이트를 두개 놓고요. 그 사이에 소량의 샘플을 놓고 걔를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확 잡아당겨서 잡아당기면서 요 다이아미터 감소를 측정해서 다이아미터의 변화를 측정하고 서피스 텐션의 정보를 알면, 그러면은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얼추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미터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관측해 보면 뉴토니안 유체 또 점탄성 유체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거동들이 나타난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 다이아미터가 감소하는 다 선형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기울기로부터 람다이라고 하는 그 익스텐션 플로우 하에서의 어떤 캐릭터리스틱 타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도가 작은 애들은 이런 점도가 작은 뭐 잉크나 슬러리 이런 애들은, 저점도 애들은 가령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도 안 만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있으면은 그 크로스오버 포인트로부터 캐릭터리스틱 타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요 방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는 수지의 점탄성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좋은 지표니까, 나름대로 그 용액의 점도 외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적어도 그 재료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정량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릴렉세이션 타임, 캐릭터리스틱 타임이 크면은 조금 더 탄성이 강한 성질로 볼수 있고요. 또 이게 작으면 좀더 액체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버 장비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점도가 낮은 애들의, 또는 뭐 점도가 아주 낮지 않더라도 이런 점착제나 접착제 같은 애들은 그렇게 낮지는 않죠. 그럴 때도 익스텐션 프로퍼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마이스너 타입처럼 아주 근사한 익스텐션 비스커스 커브가 구해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정보를 추가해 줄수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